자, 오늘의 주제는 이번 주에 금리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저도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그동안은 돈으로 올린 장세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돈이 그만큼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니까, 아,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세게 말씀드릴게요. 대폭락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어제도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1.7% 가니까 막 나스닥이 3% 빠지고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서요? 그것과 더불어서요. 네.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1년 전하고 전혀 지금 상황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1년 전, 있습니다. 1년 전 예, 바로 지금이면 1년입니다. 바로 1년 전. 지금 조정 엄청 나왔을 때잖아요. 예, 1,400? 그렇죠. 예. 2020년 3월 그날 19일 네. 종합주가 지수가 1440포인트 깨고 내려간 날이 오늘입니다. 아, 벌써 1년. 이건 예. 기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벌써 기념하고 그렇게 싶진 되잖아. 않지만, 네. 예, 최근에 이제 뭐 금리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을 비교하고 잠깐 그때를 추억해 보면서, 아, 추억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힘들었죠. 아프지만 아프지만 그때는 떠올려 생각하고, 네, 보면서, 다시 한번 회상해 예. 보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장기 금리 상승을 보게 되면은, 네. 예,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오늘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1년 전에 대폭락장, 1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다. 네. 그리고 장기 금리에 요즘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다시 한번 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회상을 해보도록 하죠. 그때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니까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뭐 이제 증시 하락할 땐 투자자분들도 힘들지만 또 이게 또 증권 방송을 하시는 진행자 입장에서도 많이 어렵고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힘들고 할 말이 예. 없어요, 그럴 때는. 그리고 아마 방송할 때그 시간에 이렇게 쭉쭉쭉 이유 없이 빠지고 예, 그랬던 시절이 바로 작년인데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은 그때는 샀어야지.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순간은 정말 힘들었죠. 오히려 팔려고 하셨을 것 예, 많이 있어요. 도망가시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때 당시가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PBR 레벨이 IMF 때 수준까지 내려갔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좀 네. 준비를 한게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보통 뭐 칼럼이나 아니면 지인들하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그때 당시에는 트램펄린 효과라는 용어를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방방 방방 뛰는 뛰는 거, 네. 예. 뭐 어린 시절 한 번씩은 다 네. 경험하셨던 거기 그 신발 벗고 트램펄린 효과. 올라가가지고 툭툭 그렇죠. 한번 하잖아요. 예, 퉁퉁 방방이. 뛰고 예.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더더 높이 튀어 튀어올라가고, 오르고. 그게 이제 트램펄린 효과인데요. 그 막, 트램펄린의 막 같은 것이, 일종의 이제 시장 밸류에이션의 어떤 최저점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탄성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이제 예. 표현은 천막 같은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화면상에 자료가 나와 있지만, 네. 작년 코로나 팬데믹 때 주가 지수가 1440까지 갔던 바로 정확하게 1년 전 오늘, 예, 저 탄성막의 가장 깊은 데까지 내려갔고 그 위치는 IMF 때 수준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저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반등하면서 시장이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점을 이야기하면서 트램펄린 효과에 대해서 칼럼이나 뭐 지인들 뭐 세미나 등등에서 자주 강조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도 힘들긴 힘드셨죠. 예. 솔직히 말하면요, 대표님, 그때는 IMF 수준으로 갔다는데 그게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거기서 뭐더 네. 심각한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들을 거지? 예, 사실 상상했었으니까요. 그때는 그거 이제 대공황 막 얘기 그렇게 나오고, 대공황 예, 나오고 뭐 네. 상상 이상의 전대미문의 사태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끔찍했었는데 그때 당시 연준이 정말 빨리 완화적 스탠스로 전환을 했죠. 그때 3월 초에, 1년 전입니다. 3월 초에 뭐 제로금리로 바로 들어가고 양적 완화 시행하고
그리고 미국 행정부는 1조 달러의 긴급 자금을 집행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뭐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등등 하면서 그때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트램펄린 놀이 생각하면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가만히 있어도 반발이 나왔겠지만 쭉 내려간 순간에서 로켓을 장착해버린 거예요. 아, 밑에서 그걸 쏴줬군요. 그러니까 내가 쫙 내려갔는데 로켓 엔진을 달고 부스터를 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V자 반등으로 해서 시장이 이렇게 이제 화려한 랠리를 만들었고 지금 우리가 지금 1년 전을 보면 과거를 추억처럼 회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건 지금의 상황이 정말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로켓 달아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훅 올라와 버린 것인지 이걸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만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변화가 있는 것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중요한.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는데 그 로켓의 힘이 떨어져 버리면 쭉 또 툭 떨어질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만약에 그때 당시와 똑같은 여러 가지 증시 질적 체질이라면 아마 부스터 꺼지면 그냥 툭 떨어졌겠죠. 근데 그 1년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질적인 변화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그 질적인 변화를 두 가지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인 관점입니다. 이 그때 당시는 생각해 보면 그 직전 연도 7월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어요.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거 나시죠? 금리 역전 이거 그러면은 이거 지금 경기 또 망가지는 거 아니야? 걱정 많이 했었죠. 걱정 많이 하고 조짐이 보이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트리거가 발생해서 훅 밀린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저도 오판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트리거가 눌리면 한 1, 2년 뒤에 뭐 뭔가 뭐 대폭락장이 와도 한 1년 내지 2년 뒤에 터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염려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너무 빨랐죠. 예, 한 반년 정도 시간 만에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약간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었던 부담감이 그때 그냥 아예 털어져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장단기 금리차 추이를 한번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프레드라고 해서 세인트 루이스 연준 통계 페이지 가면은 누구나 보실 수 있는 자료예요. 그 자료를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한 건데 지금 화면상에 이제 파란색 막대로 표시한 때가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년도에 발생했던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고요. 그 이후에 그 장단기 흐름을 보면 계속 확장 국면입니다.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이기도 한 장기 금리가 세게 튀어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장기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뭐 인플레이션, 뭐 경기 회복 기대 등등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저게 또 꺾이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방향으로 가면 어떡하나 그렇게 이제 또 조마조마해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또다시 답이 나왔죠. 우린 1, 2년 동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없다. 없다는 아니지만 매우 낮다. 그 이야기는 연준이 1, 2년 내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이게 또 이제 그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좀 후행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대략 2, 3년 안에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한 1년 내지 빠르면 이번 코로나 팬데믹처럼 한 6개월 정도 뒤에 시한폭탄이 터질 텐데 그렇게 따지면은 대략 한 3년 정도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폭락장은 찾아오지 않겠구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 점이 그때 당시하고 1년 사이에 바뀐 증시의 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걸 믿고 가면 좋을 텐데 연준이 얘기하는 걸 시장이 요즘 안 믿잖아요. 그것도 질적인 변화를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파월 의장이 그 시장에서 원하는 걸 계속 꺼내주지 않다 보니까 조금 진짜 좀 실망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YCC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이러한 카드를 시장에서 바랬는데 정작 안 꺼내주니까
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네. 좀 긴 관점에서 이제는 시장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마치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지나고 2009년대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이제 장단기 금리차 다시 쭉쭉 확대되고 있었던 시기고 네. 그 과정에서 시장에는 언제나 이거 불안해. 뭐 양쪽 하나 조만간 축소할지도 네. 몰라.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도도하게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에 뭐 한 번씩 뭐 작은 조정 뭐 그런 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지난 10년 동안에 보면은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하는 구간에 보면은 2011년 뭐 8월 유럽 위기 등 뭐 이런 중간중간에 출렁거리는 건 있어도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대폭락장은 네. 지금 향후 몇 년 안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예,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한 3년 정도는 일단 투자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나리오를 일단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왜 3년 동안은 그래도 이렇게 조금 마음 편하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두 가지가 있던데 첫 번째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장단기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지금 질적인 변화를 예. 일으킨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네. 지난 1년 전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때문에 조마조마했던 차였었고 지금은 이제 그 시한폭탄을 잊어버린 이제는 몇 년 동안은 잊어도 되는 그런 질적인 변화라고 네. 한다면 그건 이제 대내외적인 조건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국내적인 예, 체질, 이야기. 예, 체질의 변화입니다. 이야기. 예. 예. 그게 뭐냐면은 1년 사이에 그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동학개미운동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동학개미운동이 저는 질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혁명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네. 그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 화요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1년에 한 번씩 보도자료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12월 결산 법인의 소유주 현황, 주주 현황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좀 재밌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1년에 한 번씩 수집을 해서 통계로 정리를 하는데요. 네. 이번에 좀 늦게 발표됐어요. 네. 예년에 비해서. 워낙 이제 투자자 수가 급증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건요. 분산 투자가 크게 늘었다라는 점입니다. 분산 투자. 예. 예. 요 부분 관련해가지고 제가 네. 표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거 화면에 맞죠? 나왔다 지나갔나 네, 보죠? 네. 예. 이게 어떤 얘기냐면, 네. 그, 한 종목에서 세 종목 투자한 투자자 비율, 그리고 여섯 종목 이상 투자한 투자자의 비율을 제가 계속 그 1년에 한 번씩 추적을 하고 있어요. 한 종목에서 세 종목에 투자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몰빵 투자입니다. 네. 왜냐면은 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뭐, 한 종목은 1억 샀는데 네. 한 종목은 뭐 한 주 사놓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 찔린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종목에서 세 종목은 몰빵 투자라고 할 수 있겠고 여섯 종목 이상은 분산 투자를 실천하고 계신 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종목에서 세 종목으로 집중 투자하시는 그 인구 비중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70%였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었죠. 네. 그래서 한 그 이전 10년 전부터 해서 좀 완만하게 감소하긴 했는데 70%는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이게 61.4%로 확 낮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레벨 다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0%포인트가 네. 내려가는데 이런 경우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대부분이요. 이런 선례가 없었고 그 이전 자료를 억지로라도 추적하고 뭐 2000년 초반에 뉴스 수작업으로 검색을 해봐도 그때 당시도 높은 수준의 집중 투자였습니다. 이런 선례가 없어요. 그리고 여섯 종목 이상 투자한 투자자의 비중이 작년까지만 해도 18%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중도 천천히 올라오긴 했어요. 네. 2009년에는 한 13%에서 천천히 올라오긴 했는데 작년에는 요 수치가 아이고 제가 지금 당혹스러워가지고 네. 당혹스러운 게 너무 기뻐가지고 네. 순간 숨이 확 나왔습니다. 25%. 많이
많이 올라. 이것도 퀀텀 점핑을 한 거죠. 예, 이 과정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투자자분들이 현명해지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 채널 K처럼 예, 투자자분들께 현명한 투자 방법을 또 이제 안내해 주시는 그런 좋은 채널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여성 투자자가 매우 크게 늘은 게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네. 이 통계도 있어요. 예. 작년에 여성 투자자 인구가 그 전년도에 241만 명에서 388만 명으로 140만 명 이상 급증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성 투자자 인구비가 2019년에 39.4%였거든요. 네. 그게 42.7%. 이게 남자 여자 인구비가 반반인 거 감안하면 이게 3%포인트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이건 반반 안에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증가예요. 네. 결국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산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 투자자의 증가라고 보는 게 여성 투자자분들은 안전한 투자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세미나나 이런 데서 이제 남성 투자자분들, 여성 투자자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남자분들은 인생은 한 방이다. 하지만 여성 투자자분들은 좀 이제 안전하거나 분산 투자를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는 거를 실감해 왔는데 이게 자, 지난 1년 사이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여성 투자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이다. 그래서 질적 변화가 우리나라 증시에 아주 크게 나타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에 2020년 3월에 있었던 그런 폭락기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랐는데 그 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상당히 질적이 많은 변화가 지금 시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심리 흔들리지 마세요라고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질적으로 다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첫 번째 장기금리나 장단기 금리차 이야기한 부분은 흔들리지 마시라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뒤에서 나온 이제 두 번째 이유, 투자자분들이 바뀌었다 하는 부분은 투자자분들의 투자 스타일이 바뀌었다. 투자 스타일이 분산 투자도 많이 하시고 분산 투자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는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 초반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모든 증권사가. 그때 당시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종목에 올인 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투매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흔들리면 뭐 흔들리나 보다 하다가 오늘처럼 좀 많이 흔들리네 그러면 밀림 사자. 요즘 이런 또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장기금리가 상승해서 뭐 시장이 흔들리고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분들 스스로가 잘 이겨내실 거고요. 그리고 그렇단 이야기는 시장 변동성이 주가지수 3000에서 3200포인트 사이에서 네. 박스권을 만들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밀리면 사는 분들이 있다. 많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지수는 박스고 내 계좌는 많이. 그렇죠. 박스권인데 왜 내 계좌는 박스권이 아니야. 네. 오히려 하락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좀 많은 그런 흐름인데 그래서 좀 걱정이 많고 투자 심리가 불안하신 것 같거든요. 이걸 좀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좀 말씀을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장기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시장의 이제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시장의 스타일이 바뀐다고 그렇죠. 스타일과 네. 체질이 바뀌게 되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 금리가 하락할 때는 성장주나 뭐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많이 내주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먼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현재에 가져오면서 그게 이제 주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게 마치 그 안개가 낀 것처럼 돼가지고요. 수익을 못 내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안개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현재 이익을 만들고 있는 저평가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안개가 끼더라도 바로 먼 미래가 아니고 바로 코앞에서 이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들이 볼 때는 저기 보이지도 않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단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하고 싶어지죠. 네,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도 성장주 관련 ETF하고 가치주 관련 ETF 보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고
뭐 단적으로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보더라도 서로 완전히 엇갈려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특히 1월 11일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시장 주도주를 많이 매매하셨을 텐데 그들 종목의 공통점이 가치주 성향보다는 성장주 성향이 강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장기금리가 속등하면 성장주의 상대적인 열위가 만들어지게 되고 가치주가 상대적인 우위의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최근 증시에서 같이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재미없지만 나는 수익이 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성장주를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아쉬운 성과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예,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장기 금리는 이게 단발적 상승으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예, 계속 상승. 계속 상승으로 계속 갈 거라는 말씀이시죠. 꿀렁꿀렁 하더라도 계속 장기 금리는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변화의 트렌드, 즉 그 이전까지는 그 성장주가 고평가의 영역을 넘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버블인 것 같은데 수준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격이 좀 버블 영역에서 고평가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반대로 저평가되었던 이익을 만들고 있는 배당도 잘 주는 그러한 종목들이 천시 받고 멸시 받아서 저 바닥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면 아래에 있다가 지금 수면까지 겨우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 종목은 모멘텀이 있네 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그 종목이 갑자기 성장주가 돼요. 이 투자자의 마음이 참 묘한 게 네. 시장이 그 주가가 상승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이 계속 달라붙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가치주, 저평가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은 담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1월 달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11월 달에 그 작년에 상승을 보고, 어쨌든 나 주식을 해야겠다라고 하셨던 1월, 2월에 그 지수대가 바로 지금 지수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성장주를 사신 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크실 텐데, 그렇죠. 금리 상승에 대해서 이거 폭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 말고 그 금리 상승으로 인한 투자의, 그러니까 그 시장의 스타일이 바뀌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춘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가치주 쪽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표를 하나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주가 지수별 개인 투자자의 누적 순매매 규모를 한번 추정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년 전, 또 1년 전 이야기입니다. 1400포인트 때에서부터 200포인트 단위로 끊어가지고요. 최근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까지 200포인트 단위별 누적 순매매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0포인트 전까지는 사신 분이 많지는 않으셨네요. 예,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시긴 하셨는데 네. 이번에 1월장에서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 이 영역에서 사신 분들이 순매수한 규모가 26조가 넘거든요. 네. 이게 이제 1년 동안 80조를 개인이 순매수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네. 이게 3% 정도 그쵸, 됩니다. 그쵸, 전체 그쵸, 3분의 네. 1.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 특히 1월 이후에 신규로 들어오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긴 막대기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성장주를 잡았을 때는 생각보다 좀 아쉬운, 좀 힘든 수익률이 만들어지셨지만 저 밑에서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여유가 있으실 겁니다. 이 비율을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최근 이제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월 이후에 들어오셨던 그 3분의 1 투자자분들이 오실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많은 비율이에요. 많은 네. 비율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그렇죠. 어떻게 지금부터 해야 되나 중요한 게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그 보통 이제 사람의 본능이 어쩔 수 없는 게 네. 시장에서 핫한 종목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게 미인주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근데 이 참 저도 이제 한 20대 때는 이제 주름도 하나도 없었지만 이게 미인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패션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미인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시간이?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 우연히 네. 이제 얼마 전에 그 옛날 미인형 그리고 최근 미인형 해가지고 뭐 옛날 영화 배우 뭐 김지미 씨 사진 네. 이렇게 우연히 보고 뭐 네. 80년대 미인형 이렇게 봤는데 네.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미인의 미인은 기준이. 시대에 따라 바뀌긴 합니다. 예.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예. 주식시장에서도 미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기준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때 당시 미인주는 제약 바이오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이제 포커싱을 맞췄는데 그게 이제 바뀌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음에 미인이 누가 될까? 다음에 미인 기준이 누가 될까? 근데 이거는 조금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2021년에 미인형은 뭐 이거였다. 네, 네. 알고 봤더니 이거였다. 이렇게 네.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 이거 또 잔소리처럼 나오는 얘기인데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미인형을 보면요. 네. 과거의 미인이 지금 와도 미인인 거 인정. 그러니까 어쨌든 예뻐. 지금하고 예, 그렇죠. 좀 다르지만 어쨌든 시대를 예뻐. 초월한 예. 80년대 미인도 지금 보면 미인. 네. 지금의 미인도 과거에 갔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미인형으로 인정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대를 초월한 미인형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그게 이제 또 잔소리처럼 이야기 드리면 네. 가치 투자 종목이에요. 저평가된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이제부터는 담으시고요. 201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20년까지 성장주가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도하게 성장주만 담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벨 전략이라고 해서 내 성향이 아무리 성장주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요 바벨 한쪽은 성장주로 담더라도 이쪽 한쪽은 약간 그 성장주 말고 가치주도 좀 담으시는 것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 이 시점에 필요하지 않나. 지금 싶습니다. 시장의 트렌드에 필요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성수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클래스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요즘에 우리 대표님이 좀 참여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요즘에 AI와 고수들, 예. 휴먼의 고수들이 함께 진행하는 그런 대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타워즈라고 있거든요. 프리미엄 서비스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성수 대표님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는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투자 전략 이렇게 주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실제로 실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웅 글로벌 메뉴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 고수 포트폴리오가 우세한 시장이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세하게 진행이 되고 계시죠? 예, 저 로봇보다 예, 그래도 이제 여유 있게 앞서 네.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